이데일리 TV입니다. LP 시스템, MC 넥스, 삼성증권, BGF 리테일, 하이브, 대덕전자, 하나투어, 현대건설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샘표식품, 효성TNC, 현대그린푸드, 신세계, 빙그레, 유한타증권, 하이트진로, 그리고 솔로엠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지어소프트, RFHIC,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동국산업, 두산퓨얼셀, LG전자 선정했네요. MTN으로 가보죠. LG전자, 한일사료, 명신산업, KH바텍, LNF, 인터로조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AP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가 좀 되겠는데, 일단 뭐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빛을 못 보고 있죠. 그동안에 좀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등 이런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좀 움직여줘야지만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좀만 더 가면 또 다시 한번 더 최고가를 또 갱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이제 필라델피아하고는 차이점이 있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위주의 좀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메모리 쪽 관련해서 좀 포진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는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 지금 제가 이제 AP 시스템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삼성 쪽에서 8월 달에 이달 말이에요. 한 27일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갤럭시 폴드 G죠. 과거에는 이제 Z라고 했고, 이제 영어로 이제 Z라고 하면은 나이 먹게 보이고, 좀 G인데, 이제 폴드, 네. 폴드 3를 이제 생산을 좀 하고,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G 플립 같은 경우도, 3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게 이제 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냐면은,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가지고,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다가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 뭐 OLED 쪽, AMOLED 쪽 장비 쪽도 좀 사업을 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삼성 휴대폰 갤럭시 폴드 관련해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뭐 노트는 생산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삼성에서의 핸드폰에 대한 방향이 이 폴더폰 쪽으로 방향이 좀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서 조금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이번에 조금 이제 그 셀피 카메라가 화면 밑에 좀 배치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언더 디스플레이가 이제 카메라에 이제 기술이 이제 처음 좀 탑재가 된 그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 또 이제 정말 또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은 거기서 또 우리가 또 수요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 관점에서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멘텀이 좀 부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미국 정부 쪽에서의 어때요? 돈을 찍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는 너희가 이제 우리가 돈을 찍어서 너희를 잘 사용했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다시 또 그만큼 대가를 치르라 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이번 주에 FOMC 이제 결과가 어떻게냐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전도표에서는 뭐 인상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좀 자리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한 29,800원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29,000원 정도에서 한번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라인 대응은 120일선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원달러 지수는 하락으로 좀 바닥에 있지만 좀 상방을 열어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빠르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0원 좀 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는 한 34,000원, 34,5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죠. AP 시스템 먼저 살펴봤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34,000원까지 제시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넘어갈게요. 예,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종목은 신세계가 되겠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되면서 각과별로 이제 어때요? 어느 정도 단계에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면역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소비 쪽 관련해가지고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그 국제선 운항이 좀 재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아마 지금 해외여행 가시면 꼭 면세점 가서
무언가를 사고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제품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여자분 화장품들을 특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맞습니다. 기초 화장품들 같은 게 그러는데 아마 지금쯤인 거의 대부분 다 고갈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 나가면 무조건 그걸 사고 하자는 그 품목 리스트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면세점 관련해 가지고 또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세점 쪽에서도 수요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정부에서도 7월에 단체 해외 여행 부분에서 허용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뭐 외출 쪽에서의 수요가 좀 회복이 되다 보니까 보복 소비가 좀 아까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홈쇼핑이 코로나 막 터졌을 때는 매출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홈쇼핑 쪽이 지금 코로나가 이제 백신 접종을 해서 어때요? 예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홈쇼핑 쪽에서 매출이 좀 감소를 좀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세점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일선에 걸쳐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한 30만 원 정도 좀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시장이 조금 불안하게 가게 된다 하면은 28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사지 마시고 30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에 들어왔을 때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해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 한 27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는 한 4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오늘 혼조세 흐름이네요. 지금 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도 참여해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추이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34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KH바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힌지 관련해가지고 삼성 폴더폰 관련해서 아마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난 보시면 2월 18일까지 좀 올라왔었던 그 주가가 좀 되겠는데 이걸 제가 이제 또 가지고 왔냐고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힌지 아까 말씀드렸었죠. 8월 달에 삼성 쪽에서의 폴더폰 출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힌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급형 핸드폰에 그 메탈 케이스를 좀 공급하고 있어요. 삼성 쪽하고 연결이 돼서 매출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얘기해서 조금 보시면 올라왔다가 계속해서 옆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주가. 근데 이걸 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이게 실적을 좀 보면은 연결 단위로 해서 연간 단위로 보면은 올해도 실적이 좋은데 내년에도 실적이 좋고요. 내후년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영업이익 같은 것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한 시가총액이 한 4천억 되거든요. 근데 내후년 봤을 때 시가총액이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21선 정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20만 원 정도에서 매수 타임을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9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핸드폰에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좀 강하게 붙은다고 하면 26만 6천 원 지난 2월 28일 이 가격대도 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H바텍 폴더블폰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죠. 이 부분 함께 또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했고요. 자, 관심주 볼 텐데 관심주 네. 보기 전에 정말 수익률 좋은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네. 대표님. 네. 리뷰를 좀 해드릴까요? 네. 다 목표가를 달성을 좀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방송에 나왔을 때 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순환매가 한번 장세가 흘러가면 그 장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려요. 뭐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3개월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코콤 같은 경우는 CCTV 관련해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콤인가요? 예, 코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제가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돌파를 해가지고 맞아요. 목표가 26% 넘게 좀 달성을 좀 했는데 이게 이제 CCTV가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대선에 이제 거의 나온다고 봐야겠죠. 계속해서 그쪽으로 행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병원에 CCTV 설치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 달성했는데도 더 욕심을 좀 내실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 관련해서의 정책들이
확실하게 부각이 받은 게 아니라 일부 좀 받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은 지금 지난번에 6월 3일에 1350원이었는데 한 11,000원 또는 12,000원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도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가 확인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도 있다라는 예. 의견이시고요. 자, 다른 종목들도 좀 짧게 예. 볼까요? 알겠습니다. ITS, 네. ITSM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인증 관련해가지고 삼성 쪽에서 관련해가지고 또 정부 측하고 삼성 SDI 쪽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좀 한번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부각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달성했고 지금 이전 같은 경우 한 6천 원 다시 온다고 하면은 6천 원에서 6,100원 정도 온다고 하면 그때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그 가격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예. 두 가지 정도 보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관심주가 또 중요하죠.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영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흥이요? 철강 관련된 종목인데 오. 대부분 다 뭐 세아베스트를 기점으로 해서 관련된 철강 종목들, 뭐 포스코 관련해서도 많이 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조금 못 올라간 게 영흥이라는 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와이어로프, 뭐 와이어라든가 PC 강연선 등 뭐 선제 제품을 좀 생산을 하는 업체가 좀 되겠는데 특히 자동차용 그 격판 스프링이라든가 코일 스프링을 좀 제조를 하고 판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라든가 기아 쪽에서의 뭐 판매가 잘 이루어진다 하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뭐 현대 쪽에서도 반도체 때문에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 직접 하겠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DB 하이텍 쪽에도 의뢰를 하는 그런 생산 시설을 의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만약에 지금은 조금 아니지만은 나중에 또 현대 기아차 쪽에서의 판매가 좀 괜찮게 나온다 하면은 그 이슈가 좀 받아서 갈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뭐 또 최근에 철강 가격이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가 중국에서의 어떻게 보면 규제를 좀 하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좀 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은 포스코 쪽에서 다음 달이죠. 여련 가격의 톤당 10만 원 정도 인상을 하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 인상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기업들에서도 밑에 있는 기업들도 가격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 쪽에서 당연히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철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금속물 방청이라든가 방습 포장재를 제조를 합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도 방청이라든가 방습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녹이 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매수가는 어제하고도 동일한데요. 뭐 1,250원 이 밑에서 좀 잘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도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6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8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영흥 뭐 철강, 뭐 자동차, 물류, 포장재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영흥 같은 경우 1,250원대 보합권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매수가 1,250원 지금 시점부터도 가능하다라는 전략이십니다. 목표가는 1,600원으로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